지면으로 알아보는 인천 소식 신문 속 뉴스입니다. 각 신문사별 헤드라인입니다. 먼저 기호일보는 인천의 지역별 여성 평균 임금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254만 6천 원을 기록했으며 시는 성별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자 성평등 임금 공시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인천일보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에 선거구 획정안을 발표하면서 인천 정치권 역시 수싸움에 돌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경인일보는 인천 강화군 성모도가 행정안전부에 찾아가고 싶은 섬으로 뽑혔으며 찾아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된 다섯 곳의 여행정보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부일보는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인천 구간을 적기에 개통시키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인천시가 속도를 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도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그럼 인천일보 기사 자세히 알아봅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기존 서구 갑을 선거구에서 한 석이 증가하는 병 선거구를 검단동, 불로대곡동, 원당동, 당하동 등으로 하는 내용이 이번 획정안에 담겼다고 보도했습니다. 서구 갑에 있던 청라 1동과 청라 2동은 을로 이동시키며 청라 국제도시와 검암 경서동, 연희동을 한데 묶었고 서구 원도심과 함께 갑의 루원시티, 을의 청라 국제도시, 벽의 검단신도시를 각각 설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선거구당 인구편차 허용 범위를 13만 6,600명에서 27만 3,200명으로 정해 상한을 넘으면 분구하고 하한에 미달하면 합구했으며 인천은 서구을 선거구가 상한을 넘고 자치구간 경계를 조정해도 인구편차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분구 대상 지역으로 분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은 중부일보 기사 자세히 알아봅니다. 6일 국토부와 시 등에 따르면 수도권 제2순환선 인천 안산 2구간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정량 환경 영향평가 초안협의 절차를 생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약 20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지난 4월 노선계획 변경안을 수립했는데 계획안대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조속히 끝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문제는 안산에서 인천 구간 중 먼저 설계 착수한 한 구간이 우선 개통할 경우 매일 5만 대의 차량이 다른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해 송도를 지나게 된다는 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속 뉴스였습니다.